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.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.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.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.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.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또 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.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